빌라에 거주하는 한 여성의 경찰이 전화해. 바로 이웃집인데요. 남자들이 소리를 지르고 거의 네, 비명에 네, 가깝고 네. 이거는 무슨 일이 크게 일어나는 것처럼 느껴져서 내가 신고한 거예요. 네. 도착을 3층에 딱 했는데 안에서는 조용해. 따고 들어갔어. 자, 남자 두 놈이 딱 서갖고 멀뚱멀뚱 있더라고. 네. 그렇게 문을 열으라고 그러는데 왜 문 안 여는 거야 당신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저희가 좀 싸웠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화해했으니까요. 가십시오. 한 사람 눈이 딱 맞췄는데 눈을 내 바로 내리 깔더라는 거죠. 옆에 놈을 딱 봤는데 네. 눈빛이 막 흔들리는 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김경사 입장에서 볼 때는 네네. 아 이거 이상하다. 침대 밑으로 뭔가가 요만한 게 하나 딱 삐져나와 있는데 네. 그 처음에는 물건인 줄 알았다 이렇게 보고 김경사 그 자리에 소리 지를 뻔했어. 대한민국 살인 사건은 2006년도에 발생했어요. 4월 7일 날 00시 20분. 네, 네. 밤 12시 20분인데 네, 서울 강남입니다. 네. 역삼동 빌라에 거주하는 한 여성이 경찰이 전화해. 바로 이웃집인데요. 정말 시끄러워서 못 살겠어요. 밤에 싸우는 거예요? 어? 좀 어떻게 좀 조치 좀 남자들이 막 싸우고 난리인데 아, 남자들이 시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으니까 이거 좀 조치 좀 취해주세요. 여기가 역삼동 고 이 빌라가 소재하고 있는 거기가 융업소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거의 밀집돼 살고 있는 곳이에요. 그 일반 주택가는 밤 12시 넘으면 조용해지기 시작하잖아. 예, 예. 근데 여기는 이제 그때부터 살아나는 시간이니까. 예,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늦은 시간대에 신고가 자주 오는 데요. 역삼지구대에 이제 근무하고 있던 그 김명호 경사한테 하달이 된 거야. 이제 신고 장소 이제 역삼동에 있는 땡땡 빌라 3층이에요. 그걸로 딱 출동을 했어요. 도착을 3층에 딱 했는데 무슨 저 쥐죽은 듯이 고용해. 조용해. 아무 소리도 안 들려. 그래서 문도 두들겨 봤는데 인기척도 없어. 사람이 없나 봐. 열어주지도 않아. 야 이거 잘못된 장소 지정한 것 같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경우에는 신고자 전화번호를 알려줘요. 112에서. 아, 예, 예. 거기다가 전화를 해요. 네. 어, 아주머니 아까 그 저 신고하신 분 맞죠? 맞습니다. 아유 엄청나게 시끄럽다고 그러는데 그 뭐 무슨 무슨 빌라 3층 몇 호 맞아요? 그렇게 전화를 했으니까. 네. 아 맞다니까요. 분명히 그 집이 맞아요. 아니 좀 조용한데요. 아무도 없는데요. 경찰이 그러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남자들끼리 엄청 큰 소리 내면서 싸우는 소리가 들려가고 금방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았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신고에서부터 지금까지 시간 불과 10분에 불과해. 그 10분 사이에 그렇게 격했던 사람들이 쌈박질하고 후다다닥 정리되고 조용할 일은 없어. 근데 난 여기서 김 경사를 칭찬하고 싶어요. 사실 귀찮잖아 이런 거. 112에 다시 보고하고 저 귀소하겠습니다 그러고 들어가도 그만이에요. 아, 예, 그렇죠. 그만입니다. 그건 책임 없어요. 그런데 김 경사를 내 칭찬해 주고 싶어요. 김 경사는 자기도 그냥 가려고 그랬는데 신고자가 한 얘기가 영 신경 쓰였어. 10분 만에 이게 정리될 순 없다.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이냐면 아무래도 나의 죽었다 깨어나도 저 안에 확인을 한번 해봐요. 보고하겠다 이제. 네, 저희 네, 눈으로 네, 네. 그리고 막 두들겨. 네. 그런데 여전히 안에서는 조용해. 그 시간이 40분을 넣어 40분. 대치 상태네. 그리고 뭔지 모르게 이제 김명호 경사는 머리가 뭔가 모르게 쭈빗했다고 그래. 그대로 그 뭐 인터뷰한 내용에 의하면 뭔지 모르게 섬찟한 느낌에 쭈빗한 느낌 머리가 그런 느낌이 들었대. 그러니까 이제 또 사이렌 울려. 아 순찰차로? 순찰차로 앵앵앵 울리고 그 다음에 순찰차에 마이크 있어요. 예, 예, 예. 그걸로 빨리 문 열으셔. 뭐 이제 이렇게까지 했어. 그 과정에 집주인이 왔어. 저쪽에 따로 살고 있는 집주인. 아. 그러니까 김경사가 아, 왜 그러세요? 이거 우리 집인데 내가 세준 집인데 회사 세줬어요. 근데 왜 그러세요? 아 여기서 지금 조금 전까지도 난리가 났었다. 설득을 했어. 그래갖고 집주인이 나 이거 꼭 열어보고 가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이제 그 이를테면 마스터키 갖고 예비키. 따고 들어갔어. 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네.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네. 거기는 이제 이제 거주한다기보다도 회사 사무실 용도로 쓰는 형태예요. 주방 하나 있고 거실 있고 방 하나 있는 네, 네, 네. 이제 조그만한 데 같아요. 네, 네. 이제 그런 그 용도인데 네. 안에 딱 들어가니까 진짜 어이가 없게도 남자 두 놈이 딱 서갖고 멀뚱멀뚱 있더라는 거예요. 네. 보니까 덩치가 이렇게 좋고 얼굴이 벌겋고 식식거리고 호흡이 가프더래. 네. 그러니까 아,
분명히 싸움을 한 거구나 얘들이. 네. 그 생각은 들었대. 네. 김경사도 화딱지가 확 났어. 화나지. 한 40분씩 두들기고 난리까지 불렀는데 지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투명스럽게 얘기했어. 도대체 당신 네 여기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어? 그렇게 문을 열으라고 그러는데 왜 문 안 여는 거야 당신이. 이제 한 거지 한 번. 네네네. 그랬더니 구석교들이 갑자기 아유 죄송합니다. 저희가 좀 싸웠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화해했으니까요. 가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 사람 눈이 딱 맞췄는데 눈을 바로 내리 깔더라는 거야. 밑으로 내리더라는 거야. 밑으로. 그 사람하고 잠깐 얘기하고 또 옆에 놈을 딱 봤는데 네. 눈빛이 막 흔들리는 게 느껴지더라는 거야. 눈깔 돌아가는 소리가 기차 바퀴 소리 굴러가는 것처럼 들려. 예, 예, 예. 드르륵 드르륵. 예. 딱 그 순간 아 김경사 여기 촉이 딱 온 거야. 아, 이 새끼들 뭐 있다. 거기다가 그냥 그 입구 자 방 입구는 막아서 갖고 경찰이 못 들어가게 방으로 이렇게 막은 상태에서 아 이제 끝났으니까 가십시오 하고 자꾸 밀어내는 거야. 이왕 김경사는 출동했으니까 기본적인 건 다시 확인해야 된다. 그래서 인적사항을 딱 수첩권에서 적는 거야. 네. 그러면서 이제 동태 살피는 거지. 네. 다 당신 이름 뭐예요? 정땡땡입니다. 31살입니다. 강땡땡입니다. 32살입니다. 근데 여기서 착안한 게 있어. 뭘까요? 얘들이 방금 전까지 거의 죽기 살기로 싸웠다고 그랬잖아. 두 건장한 놈이 그 좁은 공간에서 싸웠으면 집기류 깨지고 난리가 났어야지 맞잖아. 또 치웠다면 깨진 게 쓰레기통 같은데 있는 게 다 맞고 너무 깨끗한 거야. 질문하는 동안에 계속 쳐다보니까 눈빛은 계속 흔들리고 어깨도 흔들리고 하여튼 그 미세하게 떨리는 그런 게 있어요. 이게 감지가 된 거예요. 자, 그러고 또 이제 김경사가 또 뭐를 청하느냐면 그때 뛰어들어갈 때 김경사는 신발 신은 채 들어갔어. 그런데 신발 신고 들어가면 별거 없는 집에서는 난리를 쳐요. 왜 남의 집에 신발 신고 들어오냐고 아주 난리를 쳐요. 난리를. 당연하지. 그럼 이제 그때는 이제 아 이건 큰 건 아니다 해가지고 신발 벗어주는데 네. 얘들은 네. 그냥 나가세요만 하는 거예요. 김경사 입장에서 볼 때는 네, 네, 네. 아 이거 이상하다. 그리고 이제 딱 들어갈 때 들어가자마자 냄새가 났어. 아주 그 역한 냄새가 팍 코를 찔렀는데 네. 어떤 락스 종류나 신너 같은 거 금방 사용한 것 같은 거 얼마 안 된 거 그런 냄새가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김경사 입장에서는 이거 다 확인해 봐야 돼. 당신 이리 와. 그리고 이제 방으로 끌고 들어가 버린 거야. 막고 있는 놈을 정땡땡이를 데리고 방으로 딱 들어갔어. 그 안에서 다시 물어봐. 니네 왜 싸웠냐. 네네네. 그 이유가 뭐냐. 쓸데없는 거 추첩에다 적으면서 현눈질 하는 거지. 가지미눈 뜨는 거지. 가지미눈. 근데 이것들이 지금 왜 싸웠는지를 말을 제대로 못하고 버벅대는 거야. 막 우물쭈물하고 얼버무리는 거야. 그냥 막 질문 속사포자로 막 던지면서 이제 순식간에 방안 딱 살펴. 그때 김경사의 눈에 딱 들어온 게 있었어요. 침대 밑으로 뭔가가 요만한 게 하나 딱 삐져나와 있는데 네. 그 처음에는 물건인 줄 알았대. 막 질문 던지면서 그걸 보려고 조금씩 이동했어요. 그러면서 딱 이렇게 보면 김경사 그 자리에 소리 지를 뻔했어요. 사람의 팔이었습니다. 사람 팔이 그게 왜 들어가요? 네, 사람 팔이 침대에다가 아마 막 밀어놓은 것 같은데 구겨놓다 보니까 구겨진 상태에 들어갔다가 굳은 상태 가니까 툭 떨어지면서 요만한 거 삐져나오고 있어요. 아이고 어떡해. 김경사 입장에서는 이건 분명히 맨살에 사람의 팔이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살인사건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저게 사람 팔이라면 살인사건이잖아. 이 짧은 순간에 김경사가 머리 딱 굴렸어. 지금 출동이는 둘이야. 2대2야. 2대2 맞다이야. 2대2야. 좁은 공간에 얘들도 그것도. 아주 건장한 공간이야. 사람을 이미 이놈들이 만약에 죽였다면 그런 놈들이라면 흉기 갖고 있을 거야. 야 이거 제압을 이 새끼들 하다가 오히려 우리가 당하면 그래갖고 걔네들이 우리 아주 박살내놓고 도망가 버리면 이건 심각해진다. 그렇죠. 이런 생각이 딱 돼. 자 결정은 내려야 되는데 미치겠는 거야. 진짜. 답이 안 나오는 거야. 그렇다고 거기서 무전할 수도 없잖아. 빨리 경찰 오라고. 그걸 다 알지. 그 사이에 일나버리면 또 큰일 나니까. 야 이거 큰일 났다. 근데 이렇게 쳐다봤더니 요 새끼들도 경찰이 문 따고 들어온 바람에 급습을 당한 거잖아. 얘들도 정황이 없어. 횡설수설하고. 얘들도 안정적이지 못해. 우왕좌왕하는 상태야. 그런데 좀 시간이 꽤 걸렸잖아. 막 질문하고 저거 하다 보니까. 요 놈들이 적당히 당황한 상태에서 평온을 유지해가는 상태야. 여기 좀 수색해보고 저 밑에 좀 볼게. 뭐 이런다든지 이러면 얘들 태도가 돌변해가지고 갑자기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고민을 엄청나게 했다는 거야. 결국 김경사는 어떤 결정을 했냐면 사람 팔 전혀 못 본 것처럼 하면서 그래 알았어요. 여태까지 보니까 그렇게 싸웠구만. 하지 마 젊은 사람들이
그리고 시끄럽게 왜 문 안 열고 그래. 사실대로 말하지. 제가 우리 갈게. 그럼 이제 나와. 그러니까 이제 그 새끼도 이제 아 휴 한 거지. 이제 김경사를 김경사가 돌아서서 방 밖으로 이렇게 나오고 그놈도 뒤따라 나와. 네, 네. 이렇게 나올 때 네. 김경사가 돌아서서 나올 때 한숨 소리가 푹 하고 네. 들리는 것 들고 문을 나가는 척 하다가 갑자기 돌려버렸어요. 순식간에 그냥 집어던져버린 거예요. 엎어치려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엎은 상태에서 바로 그냥 수갑 채워버린 한 놈은 완벽하게 제압이 돼버린 거예요. 일단 하나 잡았네. 그리고 이미 한 놈이 제압이 돼서 수갑 채우는 거 보면 네. 그 한 놈은 개길 생각 못해요. 그것도 멍해져요. 네. 그 참 머리 잘 쓴 것 같다. 네. 그러고 수갑 채우면서 동시에 김경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 너 왜 그랬어 어, 이렇게 하니까 그냥 바로 시인해요. 바로. 아, 죄송합니다. 그러는데 그 순간 아 이거 사람 맞구나. 순식간에 정땡땡이가 체포가 되니까 거실에 있던 강땡땡이도 저항의지가 꺾여갖고 그냥 현장에서 그대로 그냥 바로 체포가 된 거예요. 네네. 두 명을 그냥 딱 체포하고 네. 바로 그냥 본서 강력반에다 보고해. 그러겠네요. 살인 사건이니까. 아 날라겠네. 본서 강력반에서 그냥 삐삐삐 현장 날라온 거지. 네. 자 오자마자 감식반 직원들도 당연히 오고 살인 사건이에요. 네. 네. 예, 와가지고 이제 확인했어요. 자, 그 결과 침대 밑에서 네. 사람이 시신이 나옵니다. 어. 그 옆에 보니까 여행용 또 가방이 하나 있어. 캐리어 가방이. 예. 그 열었어요. 예. 그 열고 자지러졌어요. 왜요? 그 안에는 여행용 가방 안에는 이 지금 사람 하나 끄집어내놨잖아요. 침대 네, 밑에서 네, 그 사람 말고 네. 쓰레기 봉투에 목만 잘라가지고 딱 넣어놓은 게 그 여행용 가방에 들었어. 사람, 다른 사람 사람 목 목만 딱. 그 이외에 이제 주변에 쓰레기 봉투를 여러 개를 다 찾는데 아, 그 쓰레기 봉투에는 팔 조각, 다리 조각, 미친 새끼들 발목 조각이 너덜하게 다 싸놨어. 한 사람은 아마 죽이고 난 다음에 전 사람처럼 토막내려는 준비하는 거고 그 락스 냄새가 많이 퍼졌던 거는 먼저 한 사람 죽여갖고 토막한 거야. 뭐냐. 그래서 목 없는 그 시신이 나오고 신체 전체 조각을 다 찾았어요. 피응고 상태 이런 걸로 볼 때는 그냥 얼마 안 됐어. 증발하면 이거는 두 사람의 시신이 발견돼. 네, 그러네요. 황당하죠. 이 사건은 좀 전무를 한번 살펴보죠. 예, 예, 예. 야, 이거 황당하더라고. 예. 자, 이 범인 정땡땡이 강땡땡이 둘 다 회사 동료예요. 아, 회사 동료. 죽은 남성 있잖아요. 예. 이 사람들은 얘네가 댕기던 회사의 직장 상사예요. 토막난 사람은 이 씨예요. 어. 본부장이야. 41살. 아, 본부장이고. 이 사람이 토막된 거예요. 아. 그다음에 사장은 전 씨예요. 아, 위에. 전 씨는 35살이야. 그러니까 얘들보다 한 2살, 3살 먹어 더 먹었어. 예. 어, 여기는 무슨 회사냐면 인터넷 쇼핑몰 회사예요. 범행 현장 여기는 그 지금 도망나서 죽은 사람 있죠. 네. 그 이 본부장이 사무실로 사용하려고 그 빌린 그 장소. 아, 예, 지금 예, 현재 예, 사무실로. 예. 어. 자, 근데 자 그러면 두 사람은 왜 죽었냐? 침대에서 발견된 손 나온 네, 사람. 네, 네. 그 사람이 전 씨예요. 네. 이 전 씨하고 이 범인 정가 있잖아요. 네. 이 두 사람이 어디서 만나냐면 2004년도에 구치소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사회에 나가면 같이 이제 우리 사업하자. 그래가지고 이때 이 정가 요 놈은 저 이 전 사장이 나이가 더 많은 한 3살 더 많으니까 막 형처럼 평했겠지. 뭐. 엄청 따랐대요. 네네. 그런데 이제 너도 막 투자 좀 해. 사업 작업 좀 갖고 와. 에. 그러니까 빵에서 나와갖고 정땡땡이가 이 저 전 사장 말을 듣고 신용카드에서 대출도 받고 빌리고 어쩌고 해갖고 5천만 원을 갖고 왔어. 그래서 예. 이제 전 사장한테 집어넣고 투자한 거네 직원이 그 이 본부장이 또 관리하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본부장 하나 사장 하나 그다음에 돌. 이것들은 뭐 정과장 저 강과장 일반 회사원은 없어 예예 다가부야 네 명이 아마 예. 전체인 회사를 만드는 거야. 지는 근데 5천만 원을 투자했다면 어떤 면에서 주주야 얘는. 근데 사업은 안 돼. 허무나 부진해. 되지도 않아. 급기야 얘들 월급도 안 나와. 그러다 보니까 이거 미치겠잖아. 그 카드 지는 카드까지 땡겼는데 막 깡까지 해갖고 5천만 원을 사업자금으로 투자를 했는데 월급도 안 나오지. 이 사람 미치는 거지. 큰일 났네. 그러니까 아이고 월급 언제 나와요? 뭐 이제 이렇게 되면서 갈등이 시작된 거야. 네. 뭐 사장은 뭐 본부장한테 미루고 본부장은 뭐 사장한테 미루고 이제 이럴 때는 그런 케이스. 예. 그래서 갈등이 엄청나게 생겼어. 아 이건 진짜 이거 배신당한 느낌 들었고. 본부장님 이거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예. 그 이제 이 본부장한테 했어. 그랬더니 네. 이 본부장이 네. 이럴 때는 위로해야 되잖아. 그렇지. 위로는 커녕 야 인마 너 그 사장한테 빌려준 게 아니잖아. 너 투자한 거잖아. 투자했으면 뭐 망해도 같이 망하는 거야 인마. 네. 망했으니까 회사도 막 힘들고 아마 조만간 너도 직원으로 못 쓸 것 같아.
잘린다는 얘기야. 너 빨리 정신 차리고 자식아. 어. 빨리 고향 내려가 인마. 고향 내려가서 일자리를 알아봐. 그러면서 막 사전편만 들으니까 이제 거기서 싸움이 됐어. 아, 예. 정가하고 이제 2번 부장이 싸우게 됐어. 치고받고 됐어. 네. 우당탕탕 치고받고 됐어. 그러다가 젊은 놈이 낫겠지. 젊은 사람. 정가가 그냥 이가 눕힌 상태에서 목을 졸르고 거기 있던 흉기로 그냥 찔러버린 겁니다. 자, 얼떨결에 사람 죽이고 나니까 깝깝해진 거야. 그래서 증거인멸하려고 이 새끼가 시신을 화장실로 옮깁니다. 화장실 끌고 갔고요. 네, 거기서 토막합니다. 자르기 시작해요 칼로. 그런데 이 과정에서 얼마나 잔인한 짓을 하냐면 손가락 부분은 다 도려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토막을 하고 난 다음에 한참 앉아있다가 아, 나랑 똑같은 꼴 당하고 있는 이 저 친한 강가가 있어 지금. 걔를 불러요. 나 좀 도와줘. 근데 사실은 강가가 이 정가보다 회사에 대해서 감정이 더 많아. 아. 걔한테 피해를 엄청나게 받았어. 아, 얘 더 일받았구나. 전 사장이나 이번 부장한테. 네, 네, 네. 그래서 평상시에 저 새끼들 없애버리자고 얘기까지 했던. 아. 그게 생각이 난 거야. 어, 어. 그래. 내가 하나 보냈어. 너 좀 와라. 이 새끼 득달같이 온 겁니다. 아. 거기 앉아서 두 놈이 이거 웃기는 새끼들이에요. 어, 그러네. 두 놈이 수습책을 논의한 겁니다. 일단 그 쓰레기 봉투에다가 그 이범무장 시신 전부 담어. 아, 일단 담으라고. 그래서 여행용 가방에다가 이제 목 집어넣고 네. 어, 이제 딱 넣었어. 어. 자, 근데 그렇게 해 놓고 나서 이제 이것만 갖다 버리면 되는데. 어. 아, 문제는 조만간 그 전 사장이 알게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야, 그럴 필요 없어. 어, 오늘 불러서 그것도 보내버리자. 일단 그 사장 불러가지고 어. 야, 사장이 지금 삥삥 쳐놔서 감춰놓은 건 있을 거야. 그거는 우리가 다 찾자. 우리 돈 찾아가자. 고문을 하든 뭐 해가지고 우리 돈 찾고 사장 죽여버리자. 어. 이렇게 된 겁니다. 11시 50분에 이제 그 같이 전 사장을 오라고 불러요 사무실. 뭐 다음 전 사장 입장에서야 이, 저 이번 부장이 거기 있으니까 늘 뭐 거기 있다고 생각하고 딱 왔어요. 앉혀놓고 사장님 돈 주셔. 왜 돈 안 주셔. 똑같이 대답해 사장도. 어. 야 이 새끼야, 투자는 망해도 막 같이 망하고 돈 벌어도 같이 돈 버는 거야 인마. 그러면 앞으로 우리 돈은 어떻게 할 건데요? 그렇지, 계획을 물은 거야죠. 물어봤어. 네. 돈 없어 이 새끼들아. 배짜라. 난 몰라. 배짜라. 어? 니들이 알아서 해. 이게 어떻게 보면 죽음을 부른 거예요. 두 놈이 화가 동시에 치솟았어. 바로 그때 준비하고든 전기 충격기 준비하고 있어요. 전기 충격기로 목에다가 지져버린 겁니다. 그 상태에서 컴퓨터 선을 갖고 와요. 컴퓨터 선으로 목을 감아가지고 잡아당겨서 교사를 해버립니다. 그때 이제 그 시기에 우당탕탕 소리가 이웃집에 들렸던 거야. 아~ 얼마나 반항했겠어. 이 사람도 야, 뭐 사람 말려도 하고 난리 쳤을 거 아니야. 그거네, 예. 그때 그 신고가 들어갔던 거예요. 예. 그리고 경찰이 출동하니까 자, 목은 졸라서 죽였는데 문 열을 수는 없잖아. 사람은 죽여놨으니까. 그러니까 40분 동안 조용히 있으면서 이것들이 까치발 들고 시신 갖다 밀어놓고 락스로 저 화장실은 토막을 했기 때문에 피로 범벅일 거 아니야. 예, 예. 바닥이고 어디고 청소하고 열심히 하고 안 놓으면 하나는 급하니까 침대 밑에다가 시신을 구겨놓은 거예요. 근데 경찰이 들어가서 보니까 하필이면 그때 접혀 들어가고 똑 떨어진 거예요. 처음에 갔을 때는 침대 밖으로 안 나와 있었대. 물어보면서 이렇게 보는 사이에 뭐가 툭 하면서 떨어졌는데 사람 팔이 들어가는 거야. 아이고. 그게 다잉 메시지야. 나 여기서 나 그렇죠, 죽었으니까 경찰 아저씨 잘 해주시오. 그 소리야 이게. 아, 청소를 한 것 자체가 실수한 겁니다 이놈들이. 지들 둘이 치고받고 싸웠다고 그러면 어제로 나왔어.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는 안방으로 못 들어가게 해서 침대방이라 강간한 걸로 생각했대. 여자 데려다가 아, 윤간이나 강간. 여자를 찾으려고. 어, 그래서 침대로 들어갔는데 안 보이니까 침대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 이거 헛다리 짚었나 하고 생각하는데 뭐가 툭 떨어진 거예요. 야. 그게 더 큰 사건이 나온 거예요. 이놈들은 처벌 어떻게 받았냐? 어떻게 받았어요, 선생님? 살인하고 사체 훼손하고 사체 유기잖아요. 그러네요. 이 새끼들 무기징역 받았어요. 왜 사형 안 나왔을까? 두 명인데. 뭐 그런데도 뭐 요즘에는 사형은 안 떨어지니까. 하자. 그렇죠. 사실 근데 이제 정가 같은 경우는 그 저 투자하려고 그 사장이 빌려달라고 그랬다고 그러고 정가는 빌려달라고 그랬다고 그러고 사장은 네. 투자라고 그러는데 누구 말이 옳은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정가 같은 경우는 그 빌린 돈 때문에 지 엄마 집이 압류되기도 했다고 그래요. 아, 그 엄마 그걸로 해가지고 막 카드 긁고 그 엄마 카드로 막 그렇죠. 하고 예, 예. 깡하고 그러니까 예, 예. 그렇게 압류되기도 했다고 그러고요. 예. 또 이미 정가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캐피탈에서 돈 안 갚으니까 또 사기죄로 경찰이 고소해놓은 거예요. 그냥 얘는 막 코너에 몰린 건 사실이에요. 예, 예, 예. 완전히 코너에 몰려가지고 힘든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예요? 유령회사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네, 파는 것도 없고. 인터넷 쇼핑몰이라고 그러는데 그냥 뻥입니다. 이 새끼들이 그냥 장난친 겁니다. 장난. 얘들 돈 뜯어먹으려고 직원을 고용하고. 그러니까 사기꾼 놈의 새끼들이죠. 어떤 면에서. 뭐. 그런데 나쁜 사람들인데 나쁜 사람보다 더 나쁜 놈들이 이제 아주 그냥 응징해서 너무 잔인하게 죽여버린 그런 사건이죠. 오늘 대한민국 살인사건 280회거든요. 직장 상사 예. 토막살인사건. 오늘은 뭐 요 정도에서 대한민국 살인사건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